총 상금 200만 달러가 걸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이 오늘 호아칼레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박인비, 김효주 등 다수의 한국 선수들이 참가해 시즌 첫 승 도전에 나섰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한국의 김효주 선수가 선두권으로 나서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호아칼레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김효주 선수는 5언더파를 기록하며 공동 2위로 올라섰으며 강혜지 선수도 4언더파로 공동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뉴질랜드의 한나 그린은 6언더파를 쳐 단독 1위를 기록했으며 전년도 우승자인 리디아고도 3언더파를 기록해 대회 2연패를 향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은 내일 2라운드가 진행되며 나흘째인 토요일 마지막 날 라운드에서 우승자를 가립니다.